오셨네요? 일찍 왔죠. 저도 아니, 뭐 뭐라도 찍어야죠. 들렸다고 오신다고. 아 갔다 왔어요. 아, 일찍 네. 끝나가지고. 그때 제 깔라대고 나서 우리 처음 아 처음 보는 거 아니구나. 거기 행사에서 아, 네. 봤잖아. 이번에 뭐 일이 있으시다고 그래서. 네. 한 달 동안 쉬었는데 아무도 안 찾더라. 저만 엄청 찾았네. 아무도 안 찾았어. 저는 엄청 찾았죠. 근데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뭐 사라졌다 그런 소문만 남긴 채 오늘 라이브에서 다시 한번 또 뭐라도 해야죠. 안 하면 안 되니까. 별일 없었습니까? 네, 전 뭐 잘 지냈습니다. 컴퓨터 샀어요. 방금 사왔습니다. 방금 샀어요? 네. 이야, 좋다. 아, 이게 이제 4K로 좀 찍다 보니까 네. 너무 버벅돼서 안 되겠어요. 아, 지금 이번에 오토바이 팔고 이거 하나 샀습니다. 오토바이를 팔았다고요? 네, 팔았습니다. 헐. 팔고. 저것도 곧 팔 것 같은데. 아, 예. 요것만큼은 안 팔아야지. 그럼 오토바이 다음에 알던일 거고. 아이디는 돈이 안 될 거고. 네. 아이디는 팔 게 없어요. 다 팔았어요. 비주임도 뭐 다 메모리 다 지금 입고 있는 거는 이건 뭐 워커 아, 이거 베스트 아니야? 아니 이거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깨끗해? 아 정말 귀찮아다 봐가. 초보인 줄 알아. 아 정말 통하다 봐. 아씨. 원래 있던 거 아니야? 아이 뭔 소리야? 난 싹 갈아타가며. 아니 내 차에 아무도 없어. 누구 차인데요? 그냥 아니 내 차는 진짜 컴포트만 하면 될 거 같은데. 야밖에 차는 뭐 거냐? 아 못 타고 오셨어요? 버스요. 한 6시간 걸려요? 한 4시간? 4시간? 예. 거짓말하지 마. 진짜 4시간이에요. 아니 진주에서 여기 어떻게 4시간? 나는 진주를 약간 주곡보다 먼 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시작하시는 건가요? 아, 왜냐면 나보다 평소에 되게 조용한 스타일. 예. 근데 술 먹으면 되게 밝아지거든요. 예. 근데 릴리룡한테도 보니까 술 먹으면 되게 밝아지는 스타일. 그렇죠. 좀 업되고. 응. 와이프가 걱정 많이 하는 스타일. 응. 아, 형 토요일에 술 먹고 형 뭐 그날 한번 싸웠어요? 아 술 드세요? 그날 먹었어요. 잘 안 먹는데 1년에 한 번 두 번 먹어요. 1년에 한 번. 끊었어요. 공통점이 많은데 그래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빨리 끊는 스타일이잖아요. 무조건. 한 번 하면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또 끊길 때까지 마셔? 먹다 보면 아, 원래 잘 그래요? 진주에서도? 저는 밖에서는 술을 아예 안 마시거든요. 아 집에서? 네. 진주를 꼭 1박 2일로 나가서 집에 와서 마셔야 되는데요. 괜찮아요? 아, 집에서? 네. 잠만 밖에서 마시면 되죠. 술값도 내각에서는 좋아. 아씨 언제 저랑 마실 때도 야보씨가 샀던데? 그러니까 내가 버릇이야. 아니 내가 맨날 하는 말이 있거든. 6천 원만 쓰면 그다음부터 풀코스로 먹을 수 있다고. 소주 두 병만 네. 마시면 그다음부터는 지가 다 내. 아, 근데 형이 쏜다고 내가 산다 그랬잖아. 왜 내가 샀지? 네가 샀어. 그래갖고 지갑을 꺼내는데 네가 냈어 이미. 아이 모르겠구만. 아이 하지마 내가 낼게. 어디 냄새 나요? 응? 냄새 많나요? 고소한 냄새가 나네요. 짐벌도 있고. 야, 내가 이 정도 장비 갖고 있으면 뭐 날마다 편집해서 하루에 1일 영상 하겠네. 아 형, 지금 오늘 사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영상이 이제 자주 올라오나요? 그럼요. 이거 먹고 반하지 마세요. 밥을 먹으면서 밥 먹고 해야 돼. 밥 먹고 하셔야지. 네? 밥을 먹고 해야 돼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시간 다. 원래 뭐 시켜주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럼요. 근데 그게 대부분. 네. 아 늦게까지. 안 먹더라고. 먹고 방하지 마세요. 진짜 맛있어. 와 이런 걸 먹네. 이야 얘도 모르시네. 초딩 입맛이네 완전히. 의정부에서 이렇게 쥐어. 아니야.
오늘 저녁 때 뭐 어탕 이런 거 먹습니까? 아, 안 먹어. 어탕. 어탕이 뭐야? 매운탕? 매운탕? 오죽 어탕 모르시나요? 아, 아 오죽이 이분, 배달이 되나? 이분들 겉모습만 남자고. 아, 뭐, 뭐야 형? 입맛은. 뭐야 마라탕 시켜? 마라탕. 마라탕. 그 여자들이 먹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엄청 편견이시네. 아,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편견이 더 심한 사람이 여자들이 먹는 음식? 아, 그런 거 받아 안 됩니다. 뜯어봐요. 사토밥 뜯어봐요. 진짜 맛있어. 형님 제가 근 한 달 만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라서 좀 막 무슨 일이에요? 막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냥 어탕 어죽 배달 음식이 하나 안 나와. 어탕이 배달이 안 된다고요? 이상한데. 아, 예, 예. 아니 아닌 거 같은데. 아니 한 개도 없어. 그럼 보통 게스트들 오면 무슨 음식? 치킨 먹잖아. 아니 치킨 먹기엔 불편해. 아. 치킨 불편하다. 차라리 그냥 뭐 뼈 없는 치킨 이런 거 시키든가. 뼈 없는 추어탕 먹기 안 불편하시겠어요? 아, 저는 국밥 먹는 것도 잘 먹기 때문에 남원골 추어탕 뭐 이런 거 있냐? 아니면 여기 내장품 먹으러 가던데 아 갔다 올까요? 가서 아 여기? 추어탕 가자. 아니 거기 가자. 저기 갈비살집 아 여기 저 밑에 있죠. 가시죠. 내장탕? 내장탕인가요? 갈비살집 예? 야부 씨 저기 가는 거예요? 설마? 저번에 갔던데? 앞에 가는 거. 아. 왜 아요? 야부 씨는 싫어하는 메뉴? 아니 아니 그거 잘. 뭐 방금 전에 아. 아 제가 그랬나요? 근데 패킹해야 되죠. 이렇게 숨기시면 안 돼요. 예. 이 이상 편해지면 힘들겠다 싶을 때 이렇게 안 하고. 아, 앞으로 그러면 행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와, 이거 찍은 거에 찍으면. 왜요? 이거는 평생 진짜 있을 법한 일이야. 아, 형님이 뜨는 거요? 너무 가식적으로. 아, 진짜. 동생들 있는데 왜 또 내가. 나는 본 적이 없어. 처음 봐요. 아. 근데 진짜 안 뜨긴 해요. 아. 고기 굽고, 씻고 있고. 그래도 내가. 네. 그건 다르지. 너는 여기 세워두잖아. 이쪽은 이제 들고 찍잖아. 우리 운동 중에 난 헬스가 제일 힘든 것 같아. 하셨어요? 네. 나는 헬스도 좀 오래 했었어요. 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힘들어요. 어. 가서 맨날 혼자 해야 되니까 또. 저는 식단은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아 네. 식단 할 몸이 아닌데. 서울 몇 번 와봤어요? 아 나 궁금해서. 서울요? 굳이 대화하지 마. 저희 진주에 LH 본사가 있습니다. 네. 아, 알바노? LH 본사는 별로 관심 없어. LH가 있기 때문에 다 주택이 있는 거잖아요. 워크인 손님들은 많이 없나요, 이제? 뭐 발매하거나 햄비아웃터를 네. 이제 샘플 걸어놓고 그때 좀 바짝 많이 와요. 그리고 거의 이제 거의 온라인으로 많이 사요. 지금 입고 계신 게 샘플인 건가요? 요건 이제 물건 나오는 거 촬영하려고. 아, 촬영은 보통 어디 맡기시나요? 아니면 야보 씨가? 아니, 직원들이 해요. 전 직원이 아닙니다. 뭔가요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동등한 입장. 아 그럼 동업자. 동업자면? 뭐야 이거? 이가 시리실까봐 베스킨라빈스 야이씨 딸기 맛으로 좀 하나 사왔어요 제가. 아 이거를 너 형 이 시릴까봐 그래. 어, 너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아 각기와? 어. 아 안녕하세요. 너 왜 채팅으로 왜 이렇게 빌런 짓 하는 거야? 제가 사정이 또 있었는데 심심미약 시기가 또 있었어요. 아 보통 그 채팅으로 빌런 짓 할 때는 심심미약일 때 그렇게 하는 거지. 건반이야? 건반. 아
저는 그래도 빈티지 신디사이저들을 되게 그래도 모으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연장 건반 안 쓰고 작곡을 좀 해가지고. 그 건반이면 작곡 같은 거 이런 거 좀. 아, 그치. 작곡 그 노래방 반주 만드는 거 TJ 거 받아서 하고, 그다음에 결혼식 축가 제작 좀 하고. 요즘엔 뭐 그런 거 곡 만들어서 유튜브 이런 데 올리면 좋잖아. 그럼 그런 걸로. 왜 그렇게 숨어서 드세요? 아, 좀 주세요. 아. 네. 맛있는 거 혼자 드시네. 아니 계속. 원래 근데 이 사또밥은 입에 꽉 차서 먹어야 맛있어. 아, 그 사또밥 아니야. 그거 다른. 누구가 사또? 아, 스타일이 좀 지방 스타일이네. 우리 좀 깔끔하고 좀 하는데 이거 좀 아쉽죠. 아, 아, 사또밥 무시하시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이쪽 편에 서야겠다. 아야 진짜 너도 지방이잖아. 큰일 날 소리 마시고. 지금 테스트를 해본 결과 존나 잘 되거든. 근데 이게 잘 된다고요? 마이크 하나 가지고 조금 이따 제가 봤을 때 라이브 시작하고 한 5분 만에 야보 씨는 또 저기 나가 가지고 들린다고. 좋긴 한데 우리가 지금 가야 주차할 데도 없는데. 어. 잡담은 끝나고 하시고. 궁금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요. 아니 뭐 그런 건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영상을 만들 때 사실 뭐 그러니까 뭐 일부러 아 나 오늘은 내가 원탁 형한테 내가 뭔가 내 속임 얘기를 하는 걸 찍어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닌데 그냥 편하게 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저도 알고 있죠. 정말 더 좋은 원탁, 더 좋은 부자재. 아마 안감이라든지 이런 거 이번 에미원도 안감에 실크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되게 밀도감이 더 높고 충분한 실크도 분명 있을 거고 근데 그게 이제 뭐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뭐 좋은 거에 대한 갈망은 항상 있죠. 네. 네. 물론 그것도 사실 근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나도 이번에 좀 반성을 한 게 소비자가 나라는 사람한테 원하는 게 꼭 최고 좋은 거 좋은 것만은 아닌가. 이것도 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도 뭐 항상 모든 수입 부자재 수입 원단만 사용했던 건 아닌데 국내 거를 쓰면서 꼭 그런 질문을 해요. 유튜브에서 이번엔 왜 해 빠지셨어요? 의치야 불편해 삐거덕삐거덕 영치다 봐 이거. 내가 갈게 영치야 영치야. 아, 오늘도 따뜻 날, 따뜻 날에 여기 오네. 아, 이것도 라벨이 달려 있네, 행태기. 네? 이것도 행태기 달려 있네. 아니 진짜라니, 저는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저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거 거슬리잖아. 근데 항상 그 느낌이 있어요. 그냥 옷을 입을 때 뭔가 새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 판매를 위해서. 아니요, 아니요, 저는 옷 팔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다 입고 하기 때문에. 이상하다. 아, 커피를 레스비를 드세요? 네. 뭐 딴 거 시켜줄까? 아니요. 저는 시켜 먹는 커피 안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뭐 타 먹는 커피? 아니요. 타 먹는 것도 좋고 이게 당이 좀 들어 있잖아요. 이걸 섭취 좀 해야 돼. 아 스트레스를 네. 되게 많이 받으시는. 나는 커피도 뭐 잠 못 자고 이런 게 없어요. 하루에 뭐 10잔씩 마셔도. 10잔을 마신다고요? 원체 어릴 때부터 마셔가지고 스펙테이터 콜라보한 MA1 같은 옛날 스타일이 평소에 있는 스타일은 아닌가? 옛날 스타일이 아니라니까요. 왜 그게 옛날 스타일입니까? 저는 충분히 그러니까 폼 자체는 되게 빡치했고 제가 입었을 때 원래 오리지널이 그래요. 그래서 아니, 제가 옛날 스타일이라고 제가 오리지널을 안 입어봤으니까 오리지널하고는 완전히 그게 또 다른데 원단. 아니 원단은 다른데 그러니까 네. 실루엣을 얘기하는 거. 실루엣도 총장이 조금 더 깁니다. 물론 제가 입으신 거 제 거 입어보셨을 때 애들한테 애들 볼 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요즘 스타일, 네. 저거는 옛날 스타일. 제가 그랬더니 애들이 공감하는 거 보셨죠? 이게 형님 말로는 이게 요즘 인정할게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짧은 건 짧은 거
나름대로의 그 맛이 있다니까요, 형님. 그 옷 입었을 땐 거의 제가 토르손 21시즌 입은 거랑 거의 같던데요. 아, 그럴 수 네, 있죠. 그리고 그 저는 21시즌은 네, 요즘 네,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그 뒤에 22시즌도 입어봤는데, 토르손을. 품은 딱 제 취향에 맞는데. 네, 충전이 짧아지는데 그 짧아지는 것도 저는 더 짧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진에 찍힌 모델들은 나보다 키가 한 5cm, 6cm는 더 큰데 같은 사이즈의 토르손을 입었는데 걔들은 상체도 짧아. 그러니까 함정이라니까.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아니, 본인을 비집의 모델하고 비교해가지고 아니 모델하고 예 그건 아, 아니죠 한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 보내려고 하시네. 근데 그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저는 이런 의류 제작을 찍을 때 이미 한번 했지 않습니까? 좀 어떤 방식이었어요? 아무 상의도 없었어요. 일단 카메라 켜놓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뭐 유리하게 잘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옆에 바로 패턴 하신 분이 또 바로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주로 했다면은 형님은 형님이 또 옷을 디자인할 때나 제작을 할 때 그 과정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같지는 않겠지만 제가 말을 유려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래도 담백하게 하시면서도 되게 형님만의 프라이드를 또 갖고 계시잖아요. 그 과정을 다른 맛으로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형님이 능력치가 이 정도시면은 방송이나 유튜브에서는 그거에 한 30%, 40%밖에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람과 사람 간에 이걸 되게 막 편하게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고 주변에도 워낙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말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은 갖고 있지만 바로 내뱉지 않고 하다가 그냥 넘어가실 때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저는 오히려 좀 밀착해서 담고 싶은 거죠. 제가 좀 성격이 좀 외향적이지 못하고 좀 약간 히키코모리 같은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많이 안 좋아하고 지금 단순하게 뭐 코치 자켓을 떠올린다면 되게 심플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장 저희만 해도 결정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고민해야 될 부분도 많아요. 이런 심플한 디자인에서도 이 정도의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디테일이 있고 뭐 디자인이 있는 옷들은 더 많은 고민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어떤 시리즈 바라세요? 보니까 좀 약간 옛날 스타일 좋아하시던데. 네, 저는 네. 되게 낙낙한 거. 아니, 그건 요즘 스타일이죠. 아니, 제가 낙낙하게 안 입는다고요? 아니 저 아니 20대 그러니까, 초반부터 지금 마스터피스 입고 있는 사람인데 아니 그러니까 입는 스타일을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또 뭐 만들 때는 또 생각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몸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있는 체형도 아니고 제가 그런 옷을 또 평소에 입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제 브랜드의 옷을 제가 입을 수 없는 옷을 만들지 않거든요. 네. 저는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만을 위한 옷을 만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입고 싶은 옷을 그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어떤 실루엣들이 있는데 또 느린 양반님이 좀 몸에 왜냐면 느린 양반님은 좀 맞게 입을 수 있는 체형이니까 좀 맞게 입었을 때도 괜찮잖아요. 지금 형님께서 전개하시는 브랜드의 실루엣 정도가 저는 좋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형님 브랜드의 라지라든지 조금 더 작게 입고 싶을 때 미디움 입어도 저한테는 어느 정도는 살짝 여유 있고 라지 입으면 제가 딱 원하는 느낌 나오는 형님이 먼저 다 말씀해 주셨지만 형님께서 이전까지는 그래픽이라든지 온걸 쓰시는 이제 제품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제가 입는 게 그런 제품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걸 배제한 옷이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었죠.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지금 잘 맞거든요. 네. 제가 그런 코치 자켓을 하려고 했다면 사실은 다른 디자인을 하자고 했을 거예요. 제 느린 남한님한테. 제가 이번 셔츠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들이 낫지 않겠나 했을 텐데 저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던 중이었어가지고 제가 또 하필 좀 유명한 스케이터인데 반스랑 콜라보하고 이런 스케이터인데 그 스케이터가 입고 있는 코치 자켓이 무지 코치 자켓이었어요.
뭐 되게 오래 입었는지 페이딩이 많이 나와 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아 이게 꼭 어떤 아트웍이 없어도 페이딩만으로도 코트 자켓의 유형만 가지고 있다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자켓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생각을 원래 하고 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느린 연관이라고도 좀 잘 맞으니까 좀 더 코볼이 무지 코트 자켓을 입고 오셨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코모리를 또 뭐 팔로우 해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냐. 아 코모리요? 네. 코모리보다 잘 만들 거예요. 제가 요즘에 되게 많이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 저도 되게 감명 깊게 봤는데 그 히스트리 글래머 디렉터 하시는 분 되게 일본에서는 정말 입지가 있으신 분이에요. 지금 연세가 많은데 그분이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창조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창작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편집자에 가깝다. 제가 요즘에 그래서 최근에 그게 되게 감명 깊게 봐가지고 머릿속으로 항상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게 심플하게 알아듣기 쉽게 표현할 줄은 몰랐어요. 제가.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인데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즘에 그런 말 되게 많이 하는데 저희는 옷을 만드는 방식이 이제 제 브랜드라고 하긴 하지만 어떤 컬렉션을 전개하는 어떤 무드나 감성을 보여주기 위한 뭐 트렌드를 이끌기 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제 일반인들이 평소에 일상복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 과거의 어떤 아카이브나 레퍼런스를 가지고 편집을 해서 제가 원하는 디테일들을 넣어서 편집을 하는 디자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MA1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너무 많이 나왔죠. 네, 너무 많이 나왔고 그 안에서 각자 디렉터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이것들을 편집해가지고 보여주는 거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유튜브를 보는 소비자들은 생각하는 게 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저걸 내가 생각한 거랑 달라서 뭐 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예상과는 틀리네. 정도의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감정이 좀 격하고 강해서 그렇지. 저도 되게 많은 그런 피드백을 항상 받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고 제 브랜드도 하니까 저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거의 항상 그런 얘기들을 해요. 내 디자인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그거는 당연히 제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들이 저한테 바라는 게 어떤 대단한 창작물일 수도 있거든요. 그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왜? 블랙아웃은 항상 어떤 주였냐면 티셔츠도 150장 대신 저는 아우터도 150장 그렇기 때문에 아우터로 항상 돈을 버는 구조가 있어요. 아, 희한하네요. 그러니까 티셔츠는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티셔츠는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 걸로 편안하게 하고 아우터들이 항상 되게 많이 나왔어요. 보통 제가 뭐 저는 뭐 60만 원짜리 팔든 70만 원짜리 팔든 그래도 150장이 나가요. 티만큼. 그러니까 저도 기대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그래 왔습니다. 좀 더 내가 디자이너로서 좀 더 스펙을 올려서 좀 더 정말 좋은 옷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있어서 했는데 소비자가 바라는 건 꼭 스펙은 아니었던 거지. 아무리 스펙이 높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공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스펙이 좋은 옷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저는 생산자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옷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게 좀 후회가 되거든요. 내 욕심을 너무 많이 낸 것 같은 느낌. 국내의 원단이라고 해서 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뭐 잘하는 것들은 티셔츠 같은 거는 뭐 세계에서 손을 보는 정도로 정말 잘하고 다만 이제 이런 체크 같은 게 대구 쪽에서 이제 더 이상 많이 관직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의 중국 거에 들어오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없었고 일본 걸 무조건 사용해야 될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코튼 같은 경우에도 일반 코튼 100%는 솔직히 국내가 별로 좋지 않아요. 일본 게 훨씬 좋습니다. 차이 많이 나요. 근데 홈방 원단은 또 얘기가 달라요. 대신 단점은 홈방 원단은 국내 것도 비싸요. 손을 넣을 땐 여기를 살짝 들어서 손을 넣는 방식. 근데 이게 옷을 봤을 때는 아니요 아니요. 아니 뭐 얘기하세요 그냥 편하게 아니요. 얘기하세요 편하게.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깔끔함이 덜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뭔가 좀 더 변형된 코치 자켓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죠. 예. 이 부분이 좀 벌어져 있는 상태로 그냥 마감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이 이제 피부 같은 게 좀 생길 수 있는 거죠. 불량률이 생각보다 높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예. 한 워싱을 하는 작업이 또 워싱을 빡세게 또, 하시죠. 예, 좀 빡세게 해요. 그것도 선택하긴 해야 되거든요. 뭐 코튼을 사용을 하든 뭐 코튼 나일론을 시엣을 사용을 하든 원래 이제 나오는 색지에서 컬러를 선택을 해서 이제 페이딩을 낼 건지 아니면 그냥 애초에 이제 흰색으로 네, 내추럴 컬러로 염색사를 써서 본질을 한 다음에 셀파 염색하고 나서 까는 작업을 또 할 건지 블랙이면 선택지 없어요. 제가 셀파 하시는데 페이딩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되게 약하게 나와요. 셀파 하시는 게 맞죠. 그럼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셀파 하면 다른 아드컬러도 단감도 올라가죠. 아니 아드컬러 정하기도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테스트를 해봐야 되긴 해요. 이걸 받으려고 했는데 한 7주 걸린다고 못 받았거든요. 팀으로 받아야 돼요. 개수가 아니에요. 중량으로 받아요. 미국 스타일로. 그래서 좀 받아보려다가 안 받긴 했는데 월데스가 좀 이 프롬 스냅이 장력이 너무 세요. 그 분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그래서 채우고 그건 좀 가볍잖아요. 월데스는 채울 때 막 소리 나요. 뺄 때도 이렇게 빼요. 그러다 보니까 원단에 자국이 나요. 이게 이제 원단을 굉장히 헤비한 걸 썼을 때 가죽이나 두꺼운 소재를 썼을 때는 괜찮은데 아니 오히려 안 괜찮아. 스냅이 빠져. 그러니까 심이 짧아서 심이 완벽하게 딱 깔끔하게 말리지 않는 거예요. 네. 원단이 너무 두꺼운 근데 오히려 얇은 원단들은 괜찮거든요. 이 브랜드에서도 코치 자켓은 뭐 매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과 차별성을 둘 수 있는 게 결국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 아트웍을 버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워싱으로. 그런 차이점에서 지금 어느 정도 제가 생각했던 방향하고 마저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안 해본 거라서 저도 궁금한 거죠. 이거는 상당히 걱정도 되고 솔직히 왜냐하면은 이게 했는데 딱 보면 알잖아요. 이거 내 마음에 쏙 든다랑 아니면 아예 잘 더 원단으로 힘을 주거나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점이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바뀌어야죠. 네,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정한 품목이 코치 자켓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걸로 샘플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말로 괜찮은 코치 자켓이 나올 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이 카라의 모양이나 제 요거에 좀 예민하거든요. 카라 모양이 제가 이렇게 넓은 카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이 카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샘플이 나오고 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수정을 좀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셔츠요? 아직 발매 안 하셨어요? 네, 지금 생산 들어갔는데 판가가 얼마인가요? 23만 원이죠. 안감 선택 진짜 좀 애매하긴 하네요. 패턴물을 쓰긴 힘들 것 같아요. 염색하면 패턴물에 염색을 먹을 거 아니에요. 네. 완벽하게 안 먹는 걸 써야 되는데 폴리 써야 되는데 제가 원래 안검 많이 쓰는 거는 패턴을 써요. 제가 배워봤어요. 근데 이게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이게 담담하게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워싱 감만 가죠. 돈가스 하나 써. 돈가스요? 젤로 안 드시나요? 네. 많이 먹진 않아서. 근데 돈가스도 많이 드시는 거 맛을 보시라고. 아, 저 원래 콜라보
패키지라고. 거기서 저장시키면 돼. 아, 그래요? 아, 이분들과 함께하면 돼요. 살이 엄청 풀 거가 아니야. 돈가스에는 밥 원래 나오는데 우선 많이 필요하시면은 더 드릴게요. 소스만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돈가스 소스요? 형님 제가 자를게요. 제가 준비 잘 하세요. 바로 갑니다. 안경 쓴 조경 씨의 모습 처음 보는 거구나. 신문 하나 나. 아, 가지고 오세요. 예. 이거 이거. 유튜브를 하면 사람들이 좋다 뭐 구독인가 누르면 돈이 들어오는 건가요? 아, 뭐 많이 보면은 시청 조회수에 따라서 돈이 들어오죠. 아, 예. 그래요? 예.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상을 만들어야죠. 주로 그 촬영하시는 대상이 어떤 걸 하세요? 저는 택시 기사를 하는데, 네. 제가 올해 79살이에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이것도 마찬가지야. 색깔 네. 날라 젊은 애들은. 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할 수 없잖아요. 네. 몸 살아가면서 하죠. 네. 젊은 친구들은요, 네. 한 달에 한, 이제 그 돈을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큰 돈 아니지만, 네. 택시기사로서는 많은 돈이야. 네. 350만 원씩 벌어요. 오. 350만 원 벌려면 아주 많이 해야 돼. 그렇죠. 시간도 더 늘려야 되고. 네. 아, 저도 따라갈 수는 없는 걸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또, 걔네들이 할 수 없는 걸 다르게 할 수 있을까? 그렇지, 그렇지. 그 생각을. 맞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애들이 안 하는 그런 데 손님을 태우는 거 하는 거예요. 네. 똑같아요. 이거는 이번에 출시될 피어스 셔츠입니다. 이분 보니까 아, 이야, 이야, 이건 뭡니까? 그 크로마츠 체인 엑스트라 팬시였나? 그, 엑스트라 팬시. 네, 뭐 무슨 뭐 팬시였나? 엑스트라 팬시 맞아요. 이건 아. 더 비싸잖아. 아, 일반적인. 네. 이야, 네. 엑스트라 팬시를 하는 직원분. 얼마입니까? 이거, 600 중반. 어! 크로마츠. 저는 크로마츠가 없어가지고, 도저히 뭐, 그 가늠이 안 되는데, 저걸 하신 분 있네. 600만원짜리 체인. 저도 큰맘 먹고, 구매 결정까지. 이게 본인이 지른 아이템 중에서 제일 비싼? 고가? 어, 이것보다 비싼 거는 셀린 자켓 있었고요. 셀린이 또 있다고요? 네. 저 원래는 셀린이랑 하이엔드 위주로 입었었어가지고 지금 아직도 집에 남아 있습니다. 이 친구 집이 따신 친구가 보네. 아, 아니에요. 아니 나는 저 600 들어도 가슴이 콩닥콩닥 막 지금 막 손 떨리는 거 보이시죠? 만질 때도 되게 조심스럽게. 저도 손 떨려요. 방금 좀 해보려고 했더만 벨트도 수상찮다. 뭔 벨트예요 이거? 이거 이것도 크로마츠. 아유 왜요? 실례가 안 된다고 오늘 팬티는. 팬티요? 아 응. 팬티는 원래 휴먼메이드 입으려다가 응. 오늘 일하니까. 응. 그 빨간색으로 힘을 얻으려고.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아. 본인이 그러면 생각하는 팬티 중에서 추천한다는 거는 휴먼메이드. 네, 저 휴먼메이드 검은색 라지오. 좋죠. 휴먼메이드. 좋습니다. 지금 세탁을 해도 세탁 여러 번 했는데 변형이 별로 없고. 어, 변형이 별로 없습니다. 형님도 아시네요. 착용감도 좋고. 형님도 혹시 왜냐?
길게 하는데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더 뽑았습니다. 어떻게 뽑았냐면요. 넣습니다. 참. 왜 넣냐면 안정감이 있습니다. 호들갑이네. 좀 호들갑이 심하네. 남들과 다르게. 내 남들과. 아, 근데 지금 이게 공개되면 의미가 없긴 한데. 이게 딱 저는 티셔츠를 빼입자. 옷에 다 빼입자. 색감만 보면. 좋네. 아, 좋은가요? 좋네요, 진짜. 와, 손 떨린다. 막 체인 벨트요. 한 잔에 한 잔. 하나 팔고 또 뭐 하나 파볼까 이런 거잖아. 네, 그렇죠. 이제 셀린이나 르메르도 좀 가지고 있었고, 뭐 마르젤라도 좀 팔았고, 이제 팔아서 돈이 생기니까. 사람 마음이란 게 뭐 세 개 팔면 하나는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다른 이제 아이템들을 제가 도전 안 해봤던 아이템들을 좀 사게 되더라고요. 아크트릭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크로마트 이제 참 어렵죠. 그죠? 네, 진짜.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저도 안 배워서 혼자서 막 해봤거든요.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지방이니까 계속 해야 하니까 좀 막 억지로 막 하는 중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거 월요일에 아 근데 두 달 됐다며. 이번에는 이제 이거 먼저 저도 나왔었고요. 아 이번에는 블랙이랑 블랙이 소량 아 솔직하게 뭐 말씀하셨어요. 뭐 이 옷이 되게 옛날 느낌이 나는 것 같다. 근데 이게 G 사이즈가 아니다 보니까 저라면 조금 한 사이즈 더 크게 입었을 것 같아서. 이거 형님 사이즈였다 보니까 이제 팔통은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좀 몸통이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어요. 아 이것보다 더 컸으면 좋겠다. 제가 요즘 더 크게 입으려고 약간 의식하고 있는 중이어서. 헤헤 참 오케이. 그 소재도 되게 말이 빨리 안 튀어나오는데 카메라 앞은 처음이다. 여기도 여기도 네? 여기도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네요. 안 먹어봤어요? 네, 저 여기서 배달을 시켰어요. 이 중에서 뭐 이름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시켜봐. 아 깜깜해. 저 도미노밖에 몰라요 저는. 형님은 어떤 피자 좋아하세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예. 네. 사장님 추천 반띵 하실래요? 아니요. 패밀리면 괜찮겠죠? 패밀리가 뭐예요? 사이즈인 것 같아요. 사이즈 큰 거 먹겠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맛있나요? 파파 존스? 네. 아, 이건 정신 없잖아. 야, 이게 완판된 셔츠. 리스타크하고 있습니다. 아, 아씨, 새 셔츠 바꿔 입으라고. 어디 미친 새끼가 새 셔츠 입고 셔츠 입고. 그거 안 그래도 컬러 정하긴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켓 샘플 한 거 자체는 블랙을 할 거고. 바지 다리 통만 만들었어요. 네. 컬러랑 염색 컬러랑 페이딩만 보려고. 그러면 그 아더 컬러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나는 처음에 생각한 게 이걸 블랙으로 보고 블랙이 메인 컬러니까 그리고 레드 컬러 하나랑 네이비 컬러 이렇게를 아더 컬러로 샘플을 보려고 했고 그 중에 컬러를 정하려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나는 레드도 괜찮아. 레드. 그러면 어차피 레귤러 조명이라서 페이딩이 다 나오고. 오히려 레드가 더 블랙이 임팩트가 괜찮아. 만약에 블랙을 하면 아서 컬러 네이비 잡기가 좀 애매하고
블랙 네이비가 좀 겹쳐요. 일단 네이비도 한번 보고 네이비도 염색을 했을 때 원단마다 좀 다르게 올라오긴 하는데 완전 네이비로 올라올 때도 있고 아니면 약간 퍼플빛이 도는 네이비로 올라올 때도 있다. 약간 퍼플빛이 도는 네이비로 올라오면 사실 블랙이랑 같이 가도 상관없는데 와. 그냥 네이비로 올라올 때도 있어요. 염료로 조정을 한다기보다는 원단에 따라 좀 원래 네이비보다는 치가 많죠. 그냥 어차피 카라 쪽에 아이론만 좀 눌러주면 카라 상관없을 것 같아서. 네. 좀 빠심. 네. 아이론 해가지고. 네. 좀 누워서 주름 가야. 네. 누워야지. 냄새가. 이거는 지금. 아, 뭐 아시네. 펩시 라임 제로. 아, 형 제로 드신다고 해서. 아. 형님도 가세요? 어디? 같이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기다리고 있다고 해갖고 강남에 부동산 보다가 밥 먹고 나서 차가 막혀가지고 네. 늦을 것 같아서 데려다주고 오면. 저도 이제 가야 되는데요? 아니, 못 볼 뻔했으니까. 아, 이게 옛날 스타일이구나. 아, 진짜 아쉽다. 품위 좀 조금. 어? 저한테 품위 좀 조금. 야, 이 양쪽에서 공격하네. 아까 전에 괜찮다고 했잖아요. 아니, 제가 왜 갑자기 흥미 모으시니까 입장이 바뀌는데. 여기는 괜찮은데 품위. 아, 너한테 드려봐. 근데 이거는 형님 이어 나 그 형님 사이즈여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사이즈가 아니니까. 왜 제일 큰 사이즈야? 아, 제일 큰 거야? 그러니까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브랜드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형님은 완전히 이제 널널한 이런 게 또 좋아하시는 타입이고 이 브랜드는 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바가 또 다른 거고 아 그렇죠. 네, 오리지널의 맞습니다. 그런 맛을 유지하면서 말이에요. 형님 아니야 점점 피자 편하게 가고 오케이 오케이. 방은 편하게 되는 거지. 아 머리 묶으려고? 네. 거기 갔거든요. 저 저번 주에 국민인가? 그 수박 빈티지 그분이 저기 성수에서 몇 팀 모아가지고 플리마켓 촬영만 했어요. 촬영도 딱히 안 했어요. 아. 쇼핑하러 저번 주에는 그냥 놀러 올라온 거라서. 쇼핑하려고 했는데 석정 씨하고 돌았거든요. 아. 이상한데 자기 취향인 곳을 데리고 가가지고 아, 아 형의 취향은 생각 안 하신 거예요? 취향이 또 조금 다르잖아요. 네, 다르니까. 아, 많이 다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저기 데리고 가주더라고요. 이렇게 믿을 수가 있죠, 차가? 우리 한 40분 차에 타고 있는 거네요. 근데 맞죠? 이 정도는 서울에서 일상이라서. 아, 이게요? 원탁님은 사람 괜찮지 않으세요? 전 되게 편했어요. 아, 괜찮아요, 되게. 사무실을 하나 얻어서 콘텐츠를 찍고. 나도 오늘 부동산 보고 왔는데 구이동 가나, 군자에 있나, 광나루에 있나, 장이동 가나, 경희대 가나, 안암동 고대로 가나 결국엔 씨발 내가 숨는 건 똑같다고. 번화가에서 숨는 거잖아. 번화가가 아니잖아. 그러면 어차피 숨을 거면 논현동으로 숨자. 강남으로. 아. 내가 그래갖고 강남 보고 있단 말이야. 어차피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요? 여기 기준점으로 보면 걸리는 시간 똑같아. 내가 여기서 장희동 가는 것도 40분인데 여기서 논현동 가는 것도 40분이고 똑같아. 그러니까 기왕이면 강남으로 가자. 형님 저 고백할 거 있습니다. 아, 뭐 어떤 형님 주신 그거 있잖아요. 코트 스웨이드. 그거 저 삶았거든요. 삶았다고? 아니요, 가진 않았어요. 겉은 누가 봐도 괜찮은데 안에 그거 있잖아요, 패턴물. 그게 확 줄어들어가지고. 아. 그렇게 셀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맨날 얘기하는 게 이런 것들. 근데 또 실험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하다가 그게 어느 선에서 멈췄어야 되신 정도. 세탁까지 괜찮은데 건조기가 진짜. 아니 우리가 보통 가습적재 같은 거 이제 소킹 막 이런 거 실험을 하면 원래 자연 건조가 기본이거든. 그치. 가죽류는
그 아예 물에 담그는 워싱 잘 알아요. 스프레이 워싱이라고? 스프레이를 분사해서 하는 워싱 많이 알아요. 아, 워싱된 가죽들이 보통 네. 스프레이 방식으로 네. 이렇다. 네. 아예 물에 담그는 거는 이제 그 가죽이 고착화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짐작이 안 돼요. 아. 가죽 종류를 워싱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변수가 짐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느린 연관님 팔이 이만큼 늘어나는 건데 나는 안 늘어나요. 이러면 근데 옷 한 장을 만들려면 느린 연관님 이 가죽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가죽마다 갑자기 어떤 옷이 여기만 줄어 이런 상황이 생긴다. 그럼 이걸 다 땡겨갖고 다시 잡아야 돼요. 가죽에서의 워싱은 워싱을 해서 수축을 데이터화 시킬 수는 없어요. 다 한 장 한 장의 피스별로. 그래서 다 달라 수축. 그거를 아이롱으로 땡겨서 잡는 거예요. 아. 그 스텝만큼을 다시 늘려갖고 다시 잡는 거예요. 근데 가죽은 대신 장점이 뭐냐면 수축이 온 상태에서 님들만 입고 좀 이렇게 땡기잖아. 쭉 늘어나 다시 죽은 만큼. 그러니까요.